YTN 기사인데요. 2024년도 4월 20일자 기사예요. 결혼 안 하면 원룸 살아라. 저출산 대책에 청년은 분노라는 기사입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1인 가구의 공급 임대주택 공급 면적 기준이 하향되자 청년층에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25일 공포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2024년도 3월 25일 부령 제1325호에 따르면 단독세대원은 영구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면적이 35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됐다. 이는 약 10.58평이다 라는 거예요. 아, 10평 정도 혼자 살기에는 충분하지 않나요? 저는 대만이나 홍콩,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또는 유럽에서도 이렇게 1인 가구들 침대 조그만 작은 싱글 침대 하나 들어갈 정도 작은 사이즈로 임대하는 걸 봤어요. 그런 게 보도된 것도. 그런데 아, 10평짜리 혼자 사는데 더군다나 정부에서 지원해서 값싼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을 지금 그 저출산으로 인하여서 지금 나라 존폐가 위기에 걸려 있는 이런 상황에서 출산 저 인구 소멸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1위의 소멸 국가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청년들 분노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 인구 증가에 노력을 안 하면은 자기들도 이 청년들도 그 나이가 50, 60먹 60, 60, 70먹 먹게 되면은 이제 국가 존폐 위기에 그때에서 뭐 시작하면 너무 늦어요. 뭐 청년들로 뭐 원룸 뭐 평수 저기 내렸다고 뭐 분노하고 난리인데 그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출산을 저기 그 다시 할 수 있도록 인구 소멸을 막는 방법이 제일 위급 상황이죠 지금. 그래 정부가 지금 나는 특단 대책을 세웠는데 일단 애를 안 낳는 것은 뭐 주택 문제가 된다고 지금 제일 먼저 그러니까 국가에서 출산 가구 저기 세대가 많을수록 이렇게 평수를 넓혀주고 그런 것은 굉장히 지금 잘한 점수를 주자면은 100점짜리예요 이건. 진정했어야 됐죠 이거.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면적이 35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됐다. 이는 약 10.58평이다. 한 11평 정도 되네요. 그러면 혼자 살기는 충분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아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거나 그러면 더 평수를 늘려준다는 거예요. 국가가 값싼 임대주택을 출산을 할 때는 또 그 평수에 맞는 더 넓은 공간으로 값싼 임대주택을 옮기도록 해준다니까 굉장히 좋은 제안이네요. 이와 함께 세대원 수 2명은 전용 25제곱미터 초과 44제곱미터 이하, 세대원 3명은 전용 35제곱미터 초과 50제곱미터 이하, 세대원 4명은 전용 44제곱미터 초과 등의 기준이 함께 담겼다. 이제 아이들이 많은 집일수록 더 국가에서 임대주택 평수를 더 넓은 평수를 준다는 거죠. 혼자 사는 청년들은 혼자 사는 싱글들은 결혼하거나 애를 낳으면 더 넓은 평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혼자서 임대 국가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살면서 편리하게 넓게 사니 누가 결혼하겠어요? 좁은 집에서 살면서 빨리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더 넓은 평수로 간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혼자 살면서 뭐 10평, 11평짜리 살면 됐지. 그 아이 많이 키우고 그런 사람한테 양보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이번 개정안은 청년층 주거 안정과 저출산 극복 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마련됐지만 청년들한테 10평, 11평짜리 집을 안정된 저렴한 값으로 준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그게. 청년층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1인 가구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전용 면적을 제한하는 것이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 어떤 도움이 되냐는 것이다. 아, 자기가 주거할 공간이 없는 사람한테 11평짜리 주면은 충분히 혼자 살 수 있지. 더 넓은 평수로 해서, 아이들 둘, 셋씩, 넷씩 있는 집에, 집이 그러면 10평짜리 살아야 되겠어요? 특히 1인 가구는 사실상 10평 이내에 원룸 주택만 지원할 수 있게 돼 반발이 더 거센 실정이다. 아, 한 사람이 10평 이하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넓은 것은 아이 키우는 그런 가정한테 양보해야 되는 겁니다. 이 가운데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임대주택 공급면적 제한을 폐지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청원인은 임대주택의 면적을 제한한 것에 동의할 수 없다. 개정 내용 중 영구 국민 행복주택 공급 시 세대원 수에 따라 공급할 수 있는 적정 면적을 규정한 표에서 세대원 수별 규정된 면적이 너무 좁게 산정돼 있다. 면적 제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면적이 너무 작은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땅이 좁은데 그러면은 그 공간은 제한돼 있고 사람 숫자가 많은 데는 좀 넓게 주고 또 혼자서 10평짜리 사는 것은 11평짜리가 난 좁다고 생각 안 해요. 거기에서 2명, 3명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호강이 초친다는 소리를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일본은 얼마나 좁은 공간이 우리 한국 사람은 너무 좀 넓은 공간에 산다고 생각해요. 일본 주택은 더 좁고 저 뭐 홍콩이나 대만 그 비싼 월세 내는 집을 이렇게 TV에서 방영하는데 보니까 아주 작은 침대 하나 들어가면은 뭐 아무것도 조리도 할 수 없는 그런 원룸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한국 원룸은 호텔이에요, 호텔. 또 공공임대 주택은 자녀 수에 따른 가정이 예비자 선정에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데다 자녀 출산 시 상위 면적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면적 기준을 변경하면 3중 특혜가 되며 지나치게 과도하게 느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수가 한정적인 데다가 저출산 해결이라는 국가적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번 면적 제한 기준을 불가피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는 아주 쌍수를 들고 찬성해요. 이거 잘한 거예요. 박장근 국토부 사무관 YTN에 작년 3월 28일 발표된 저출산 정책 과제 및 특추진 방향에서 따라 자녀가 많은 가구들에게 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통합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했고 그 후속 조치로 세대원 수에 맞는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각 세대원 수별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저출산만큼 우리 국가에 큰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없어요. 국가 존폐가 다 달려있어요. 지금 세계에서 1위로 인구 감소가 지금 추락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 잘 살면 뭐예요? 인구가 없어지는데. 무엇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떠한 더 큰 희생이 있더라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는 더 큰 혜택을 주고 이 아이를 낳는 가정에 인구수가 많은 가정에 더 혜택을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혜택을 인구 감소를 막아야 하며 해외 임대주택 독신 공간은 더 좁고 겨우 침대 하나 들어갈 공간이 아주 침대 하나 들어가면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공간을 내가 봤어요. 뭐 일본 주택도 굉장히 좁아요. 우리 한국이 굉장히 넓게 사는 편이에요. 유럽 쪽도 도시에 있는 유럽 쪽도 그 1인들 그 임대주택들 보니까 아주 협소하고 좁아요. 우리나라의 저기 1인 오피스텔 이런 것은 아주 그런 데 되면 호텔이에요, 호텔. 10평이면 혼자 사는데 넓다고 보고 돈 벌어서 일반 주택 사가면 되지 정부가 대여하고 있는 저가 임대주택은 가구 수별로 뭐 하는 게 맞고 출산하에 더 넓은 집으로 갈 수 있다는 게 특효약인 듯 싶습니다. 안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출산 가구한테가. 오늘 아주
그 정부가 밀고 가는 거 그대로 밀어야 된다고 보고 YTN 기사 2024년도 4월 20일자 기사 결혼 안 하면 원룸 살아라 저출산 대책에 청년들 분노라는 그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